우리 9번은 먼저 그 하단에 있는 보기부터 정확하게 뜻을 챙긴 다음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에 granted. grante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뜻이 뭐가 되죠? 이거는 인정하더라도 이런 말이고, otherwise는 이거는 반대적인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이제 예죠, for instance. 그리고 at the same time, 이건 이제 동시에라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빈칸 있는 문장까지는 이제 최소한 읽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니까 with the fees that increase, the longer one is a customer라고 돼 있네요. 자, fees that increase.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이제 증가하는데, longer ones is a customer. 그러니까 with 나왔으니까 with 보험료가 that increase 증가한다, 증가시킨다. 더 오래 있는 사람을, 그것이 바로 뭐냐? customer라는 거. 오케이, 그것과 함께 with this 되네? 구조문서? 갑자기 뭐 특이하네. 그와 함께 오로 인슈어런스, 자동차의 인슈어런, 보험사들이죠.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사들은 are sending,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A message를 누구한테? To their long time customers. 그들의 오랫동안 가입한 고객들에게. It does not pay to stay. 아, 뭐다? 그 오래 있을 필요 없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Instead of thanking customers for their business. 뭐 대신에? 감사하는 것 대신에. 이제 고객들한테 그들의 비즈니스를 감사하는 것 대신에, 보험사들은 penalize them. 자, penalize. penalize가 이게 뭐냐면 벌칙이라는 뜻인데요. 벌칙을 주고 있어요. with higher premiums. 그러니까 보다 더 높은 보험료로 고객들을 벌칙 준다. 이건 좀 느낌 이상하다. 그 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 한번 가입하면은 저 최소가 이제 1년이고, 보통 그 계속 갱신하면서 한 보험사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빈칸 있고, they court new customers with discounted introductory prices, attempting to lure drivers away from other providers.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지금 올드 고객 얘기하고 있다가 빈칸 뒤에 뉴 고객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나요? 이건 뭐죠? 올드 고객, 뉴 고객.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at the same time이 되겠죠. 동시에 그들은 지금 그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일단 이거 단어부터 챙겨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court. 이거 환심을 사다 이런 뜻이에요. court. 환심을 사다. 그들은 환심을 삽니다. 뭐 새로운 커스터머들을 뭐와 함께? 디스카운트된 인트로덕터리 프라이스와 함께. 그리고 뭐 하면서? 시도하면서 to lure, 그러니까 유혹을 시도하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뭐 하게끔? 떠나게끔. 뭘로부터? 다른 프로바이더로부터 떠나게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할인된 가격을, 초기 가입할 땐 되게 싼 가격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시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이거고, 잘 모르겠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문장 가봐야겠죠. Ultimately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This pricing system works strongly against the customer loyalty.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책이 확실히 고객의 충성심을 work against, 방해한다. 왜냐하면 since drivers can switch insurers every few years to keep their premiums from creeping upward. 아, 왜냐하면
운전사들은 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을 every few years 해년마다 뭐하고자 keep their premiums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혜택을 유지하고자 한 거죠. 뭐로부터? From creeping award, creep award, creep award 하면 이거 하나가 단어인데 이게 기어 오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 거. 그 보험료가 그 기어 올라오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몇 년마다 갈아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D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 고객과 새로운 고객의 보험을 하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9번도 제가 봤을 땐그 낚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이제 뭐 기출이기 때문에.